인천시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543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는 어르신 등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교육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한의학 난임치료를 남성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야간 명소로 다시 태어나 오는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인천경제청에서 올해 청라의료복합타운을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러우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2022년 인천 지역의 역대 최대 연간 수출 실적 54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은 2021년 460억 달러로 18%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인천시는 디지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을 비롯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2023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억 3천여만 원이 증가한 27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확보해 시민 누구나 쉽게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역량부터 심화 교육까지 수준별 맞춤형 과정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난임 부부의 자연임신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의학을 이용한 난임 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난임 부부의 남성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의학 난임 치료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시는 인천광역시 한의사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한방 의료기관을 모집, 선정 절차를 거쳐 78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침체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역사적, 건축학적 의미를 되살리고 문화적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스마트 조명과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특화 디자인으로 기념관 일대를 시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야간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지난해 11월 전문가 자문 및 인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디자인 개발을 완료했으며 오는 2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의료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청라의료복합타운이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말 착공된 송도세브란스병원의 성공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의료복합타운 건립과 관련한 앞으로의 후속 절차로 경관심의 등 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상반기 내 토지매매 계약 체결,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안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